이번에는 저희 주연 강사님께서 사내 강사 CS 강사로 면접 합격을 하셨는데, 사내 CS 강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백화점 사내 CS 강사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백화점 CS 사내 강사는 우선 서비스 시범 강의도 이루어지고 면접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야 됐고요. 시범 강의는 총 5분 정도로 자유 주제로 준비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 주제로 준비를 해서 저희 교환은 이메일로 이미 먼저 전송을 드리고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시범 강의를 보기 전에 서류가 합격해야 되잖아요. 서류에는 어떤 걸좀 쓰면 좋을까요? 우선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같이 써야 되는데, 이력서보다도 저는 자기소개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면접할 때 이렇게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펴두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자기소개서에 작성했던 내용이 보조 강사를 진행했던 내용들, 그리고 대표님 따라서 이제 뭔가 강의를 같이 따라다니고 코칭을 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가 여기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싶다 하는 내용들을 CS나 서비스 관련된 걸다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소서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CS라는 단어나 이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내가 했다라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갔다 온 것도 한번 어필했어요? 네, 당연합니다. 저희 시강 할 때도 아예 그 주제로 잡았었고, 자유 주제로 주셨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주제로 준비를 해가기보다 먼저 백화점에 방문을 해보고, 아, 어떤 주제로 내가 어떤 교육을 할수 있겠다, 어떤 교육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백화점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어떤 업종의 교육 사내 강사로 가고 싶다 그러면 너무 당연하지만 그곳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려면 네. 인터넷이 아니라 직접 가봐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CS 강사다라는 마음으로 전문가의 시선으로 지켜볼 줄 알아야 면접 때 또는 시범 강의 때할 얘기가 많거든요.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라도 당연히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 있으면 아무리 프로필이 좋아도 갔다 온 사람에게서 더 눈이 갈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꿀팁은 너무 비관적으로 막 여기 안 좋다라는 얘기만 하는 게 네, 아니라 맞아요. 잘된 점도 있지만 기왕이면 CS 교육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걸 우리가 더할수 있다. 내가 CS 강사로 입사를 하게 되면 이런 거할수 네, 있다라는 걸 맞아요. 어필하는 거죠. 시범 강의 주제는 뭐로 했어요? 우선은 제가 면접은 두 군데를 총 보고 두 군데 다 합격을 했었는데요. 한 군데는 백화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통신사 면접을 보았는데요. 한 군데 자유주제로 했던 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리 모니터링하고 방문을 해서 필요하다는 서비스를 하기를 했고, 두 번째 통신사는 CRM 마케팅이라는 주제를 미리 주셨어요. 그래서 그 CRM 마케팅을 어떻게 강의를 할지 제가 세분화해서 강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팁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강의를 할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게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CRM 마케팅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기는 사실 어려우니까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CRM이 처음 들어보는 그런 직원들을 위한 기초 강의라고 제가 세분화를 해서 갔습니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네. 일단 뭐 시간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가 면접 때딱 가서 어필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준비성이 아니겠습니까? 강사라면 시간은 당연히 기본이고 강의 자료나 이런 교환을 가지고 갔을 때잘 실행될 수 있도록 미리 가서 USB에도 꼭 교환 담아가시고 PDF로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건데 파워포인터로 바로 가져가지 마시고 PDF도 따로 저장을 하시고 네, 파워포인트도 다 따로 저장을 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포인터기까지 꼭 챙겨가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PDF로 안 챙겨갔다가 안에 딱 켰을 때 글씨가 다 깨져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멘붕이 왔어서 전달력이나 사실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니까 잘 봐주셔서 합격을 했긴 했지만 그렇게 준비를 PDF로 할수 있다면 정말 더 좋겠죠? 사소하지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네, 맞아요. 같아요. 분위기가 어때요? 우리 시범 강의 분위기랑 비교했을 때, 저랑 제 앞에서 시범 강의 하는 때 분위기랑 정말 어때요? 다르죠. 면접 때는 사실 저를 좋게 사실 봐주려는 그런 마음은 아, 없으시거든요. 저를 어떤 그쵸.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떤 강사인지 우리가 뽑아도 될 사람인지를 보시는 맞아. 거기 때문에 조금 리액션을 바란다든지, 그런 네. 거 하면 안 이런 건 된다. 사실 절대 없죠. 아, 뭘 물어봐도 대답을 듣기를 바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질문이나 이런 저희 서비스 교육을 좀 많이 소통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지만 좀 시간 준비하실 때는 조금 저 일방적으로 가면 쓰고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준비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CS 강사 준비생들이 알면 좋은 합격 노하우 팁. 자신감 있게 하시는 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신감을 사실 가지기 위해서는 앞에 긴 준비 과정도 필요하고 많이 시강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만 그 날만큼은 제가 준비한 것만 정말 다 보여주자 이런 마음으로 많이 긴장하기보다 내가 정말 이 여기에 강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성은 앞에 한 내용이랑도 좀 겹쳐지는 게 있지만 제가 가기로 한 그런 지원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아까 여기에 강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기업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고 이 교육을 한 거에 진심이다 이런 마음으로 시강 자료도 그래서 그 기업에 맞는 색상과 이미지로 만들어서 가고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시강할 때 예, 저만의 꿀팁인데요. 면접관들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너무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교육생분이다,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계속 저 혼자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이분들은 면접관이 아니다. 그럼 좀 더 도움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덜 긴장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CS 강사를 앞으로 이제 계속 일을 하실 텐데 본인이 CS 강사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좀 더 공부하거나 준비하거나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든 게 있어요? 실제로 정말 근무를 해보니까 제 부족함이 정말 더 크게 느껴지고 아직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에듀이너스에서 진행하는 매일 그 강의가 있어요. 오늘도 끝나고 저녁에 PPT 강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해서 조금 더 지금 강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팁들이나 PPT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조금 마음가짐, 뭐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업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 툴 사용법 네,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실제로 근무할 때 미리 캔버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능숙하고 더 예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골목 강사 2기를 한다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는지 또 어떤 분들이 지원했으면 하는지 그런 걸 좀 실질적으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제가 1기로서 2기를 너무너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우선 가장 필요한 거는 정말 간절한 마음. 네, 그 마음이 사실은 저는 가장 기본적이고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건은 저처럼 뭔가 강의를 안 해보셔서 어떻게 내가 강사를 돼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에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목 강사 하느라고 너무 고생했고 그리고 합격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주영 강사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